이미지들도 수두룩해 해주고. 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핑크의 몰라요 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15% 소금물에서 5% 증발시키고 30% 소금물 200g 더해서 20% 소금물을 만들 때 처음 소금물의 양 구하기, 모기업 신입 공채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에이핑크의 몰라요. 정말 극강의 난이도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취업이 가능한 시대에 왔다니 정말 취준생들 힘드시겠네요. 이 정도면 중학교 수학 문제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소금물 안 먹어!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간장 먹을게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푼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텐 청취자 취준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직장인이 돼서 배텐 들으면 안녕하십니까. 에이 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온웨어 들어와 있어 지금. 아 임박로가 돼가지고는 온웨어 불도 잊어버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텐 청취자 취... 네. 자, 그래도 푼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선배님.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텐 청취자 취준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직장인이 돼서 배텐을 들으면 더 꿀잼은 아니고 네, 똑같이 재밌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커플의 계절, 봄. 솔로들은 어떤 외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다면 이 코너와 함께하세요. 박문성 의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배텐에서 배성재 닮은 꼴 찾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보는 마감됐습니다. 발표를 내일 저녁 생목방 때 이말년 작가와 함께 선정할 거니까요.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내일 저녁 7시 생목방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문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텐이 아끼는 그녀 안다니 안젤리나 다닐로바의 첫 번째 팬미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배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식사는 했어요? 아이, 딱 그거 먹었어요. 요즘 뭐 밥 안 먹으면 배부르지. 잠시합니다. 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배부르냐? 아니요. 아, 이게 좀, 지금 요새 하도 해가지고 없어요, 집에. 하도 막, 뭐야,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그거 뿌리고. 신가드? 어, 신가드. 예, 안녕하세요. 아, 사면패 했나? 네. 사면패 했나? 응. 네. 어떤 거야? 신가드. 사면패 샀는데. 신가드가 뭐야? 그. 건강이 뭐 어디? 핫 이벤트 만났더니 프리 선언 하나 들어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찬님, 저 곧 호주 놀러가는데 호주에선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요? 캥거루 고기? 저랑 박문성 의원은 호주 출장 갔을 때 캥거루 고기를 좀 많이 먹고 왔는데요.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고기? 예. 고기가 좋아요. 예.
박용국님, 미용실 다녀왔어요. 탈색했는데 머릿결이 다 상해서 개털 같네요. 항상 강아지가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충족했어요. 완결된 문자네요. 축하드리고요. 2911님, 차가 고장났어요. 어머니 차인데 언제 고백할지 고민입니다. 들키기 전까지 조용히 있을까요? 차는 고장나면 바로 수리를 해야죠. 김우성님, 친구에게 곰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극곰은 아니고 불곰이래요. 같은 곰끼리 반가워요, 배형. 좋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그 노래 좋더라고요. 제니의 솔로. 그거 아세요? 몬스타엑스 멤버 IM이 솔로로 나온대요. 이스라엘 왕국의 지혜의 왕. 누군지 알죠? 솔로몬. 인사할 때는 솔 톤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도레미파 솔솔솔 솔로. 솔로라는 단어에 솔직히 움찔하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솔로니까. 솔로란 말에 찔려하고 있는 바로 당신. 솔로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중계에 강의에 팟캐스트에 라디오에 TV에 인방 컨텐츠까지 쥐어짜며 열심히 사는 이 시대의 가장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째 많이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다양하네요. 빠진 거 없나? 축구 자영업자의 위대한 도전. 어떤 분야까지 할 수 있느냐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아마 후배 해설자들이나 네네. 후배 축구 방송인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귀감까지 돼요? 아, 예. 얼마 전에 골프 채널도 나갔었구나. 아, 그렇죠. 아, 6회, 6, 뭐라 그래요? 여섯 번 하는 거? 여섯 번 하는 거 뭐예요? 여섯 번 계약했다. 6회분. 아, 6회분. 아, 그렇군요. 워낙 이 장르를 넘나들다 보니까 용어가 헷갈리는 거죠. 아, 6부작 이러면 되는구나. 그렇죠. 6부작은 무슨 미니 시리즈 같고. 예. 6회분. 6회? 예. 자, 아무튼 나중에 박펠레 평전 이런 거 해가지고 자서전 쓸만합니다. 진짜. 아, 예. 저한테 책 얘기하시면 안 되죠. 프롤로그. 프롤로그 학생운동할 때 그 모습. 다큐로 만들만도 해요. 그땐 꼭 제가 증언, 테스티모니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디스를 할 게 많을까요? 111페이지 아니거든요? 110페이지거든요? 네, 자랑이 아니니까. 궁금하시고. 봄꽃이 만발한 때 봄꽃은 좀 즐기셨나요? 아, 네, 많이 보루는 가지 못했는데, 제가 요새 이제 다니는 동네에, 아,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벚꽃? 예. 그 홍대 뒤쪽으로 가면 당인니? 당인니 발전소가 있죠. 그 뒤에 그 벚꽃이 이렇게 쫙 펴가지고 예. 가로수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또 서울의 벚꽃 명소 윤중로 또 당인니 발전소 쪽 뭐 그런 저희 배텐 팀이 간단하게 안양천으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안 불렀습니다. 올 리가 없기 때문에 당인니 발전소에 계신 거 같으면 저희가 글로 갈 걸 그랬네요. 나 언제든지 와요. 네. 그랬으면 나와서 좀 쏘지 않았을까? 이 녹음도 저희 사무실에서 와서 하셔도 돼요. 이제 부동산까지 하겠다? 대여료로? 임대?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본인이 제임대? 예. 그거 불법 아닌가? 모르겠다. 전전세? 에어 페렌펠. 예. 자, 임대사업. 자, 아무튼 바쁘게 사니까 참 좋은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박문성 의원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가 6292님. 문생이 형, 형도 주변을 잘 챙기시나요? 달순의 라이브 스탭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상 해보셨나요? 어떨 것 같아요? 재민이가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스탭이? 아, 스탭들의 3명인가요? 현재 셋이고 한 분이 더 모실 수도 있는데. 3명 다 SBS 스포츠 채널. 그래서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현직 품맥골 PD고요. 맞아요. 네. 맨날 춥다고 새벽마다 막 추워요, 추워요 막 그래요. 운동, 일을 별로 안 시켰나 내가? 그래요. 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추울 리가 없는데. 저 근데 잠깐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몇 번인지. 6292? 6292. 뭘 또 검증을 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닙니다.
뭐 가족 번호로 보냈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 지난주에 품맥골에서 네. 그 스태프들한테 일갈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뭘 들었어? 너네 일 잘하면 잘라버릴 거야. 퇴직금도 없어. 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아주 잘해주는데요. 예. 예. 그 스튜디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금요일에 회식도 하고 저 얼마 잘하는데요. 어 그래요?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갑질 횡포, 악덕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루 중에는 쉬어요. 하루는. 하루만 아, 등산 가고. 하루는 쉰다. 아, 노동부 여기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가족 같은 회사다. 네. 자, 아무튼 코너 속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난주에 여자 축구 예측에 실패하면서 3연속 실패. 그래서 오랜만에 3연패 페널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뭐예요? 아, 근데 저기 신가드라고 축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예. 다른 분들은 저기 물, 이게 정강이 보호대여가지고 정강이 보호대. 이거 조인트를 깔으실 분이 없으시면 아하. 이거는 달스네 라이브 스태프들한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악덕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데 이거는 다들 필수품이잖아요. 막 다른 분, 아니 선가드도 아니고 왜 신가드를 가져오냐고. 신가드가 이제 정강이 보호대라는 네, 영어 용어인데 미디움 사이즈. 저걸 어디다 쓰죠? 자, 채팅창에 그 달스네 라이브 스태프들에게 그냥 넘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청취자들에게 드리기에는 애매한 걸 가져오셨네요. 버리기 뭐 없어요. 아니 뭘 버려요. 버리기 뭐 다른 건데. 베텐에다가 가져오고 브랜드예요. 쓸 일도 없고. 브랜드입니다. 예. 대기업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이번 주 예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17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네. 예, 1차전은 바르셀로나가 이겼죠. 맨유 원정 가서. 예, 골로 해서. 이번에는 깜노우. 네. 바르셀로나 홈에서 맨유가 원정 경기를 갖게 되는데,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4연패 하면 또 뭐 가져와야 돼요? 5연패 하면? 끊어야 되겠구나. 자,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선택은? 바르셀로나가 이깁니다. 그 박문성 의원이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에? 본인은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해버지. 아, 해버지. 박문, 해버지. 그 맨유 출신이잖아요? 응? 응? 상관없다? 뭐 거의 지금 뛰지도 않는데. 네. 그래요. 그럼 맨날 노는 것 같던데 요새? 네. 엠버서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엠버서드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경기장도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아 1년에 몇 번 가는 그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계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니 그 서울에서 거의 대구 부산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긴 하지. 제가 저번에 한번 해버지랑 네. 같이 맨체스터를 런던에서 갔다 왔는데 와, 그 부산에서 서울 가는 느낌이지. 그렇죠. 딱. 4시간 왕복 이제 8시간 운전을 해버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해주 아 국제면허증이 없구나. 아 있어도 워낙 그 팀 플레이어잖아요. 형 괜찮아, 형 괜찮아. 그래서 계속 본인이 예 안 맡기고 제가 힘든데 두 개의 심장으로 제가 계속 그 나 운전병 출신이다.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안 맡겨?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꼭 있어요. 두 시간 가다가. 중간에 쉬고. 멈추고, 김민지 아나운서가 싸준 김밥을 같이 먹었어요. 거기도 저거 있는데? 차에서. 휴게소 같은데? 그 휴게소에 세워놓고, 김밥을 둘이 같이 먹었어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 아, 네. 재미없게 살아, 아주 그냥. 한 시간 50분 달렸는데, 아, 이제 배가 싹 고픈데? 그러면서. 와이프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딱 따서 저랑 같이 나눠 먹고 갔다가 또 돌아올 때는 두 시간 또 역시 하다가 하프타임에 햄버거 먹고 아 정말 오붓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해보지랑 맨체스터까지 같이 왔다가 왕복하면서 경기도 보고 그러겠어요. 아 좀 자기 자랑한 거야? 그럼요. 근데 또 경기가 맨체스터 더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경기는? 맨유가 이겼죠. 아 이겼어요? 예. 그 포그바 두 골. 아 잘했, 되게 잘했던 경기. 지난 시즌. 공식적으로는 맨시티의 스카이박스에서 보고 나와서 좋아하더라고요. 잘하네. 예.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 자, 그러니까요. 딴 얘기로 샜는데 바르셀로나가 이긴다? 이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유가 예전에 그 99년에 깜루에서 그 기적적인 승부를 연출하긴 했는데 네. 그건 중립적이었잖아. 바이에른 믿는 상대니까. 이건 바르셀로나 홈이어가지고.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역사로 왜 떠나는? 역사 아니, 속 순간을 왜 하도, 떠나는? 하도 막 뭐 깜루의 기적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기사나 이런 데서. 근데 너무 그 저에서 그 상황이 완전 달라가지고. 20년 만에 깜루 기적. 은 없다. 어려울 것 같은데. 파리를 잡은 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달라서. 아님 말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굴욕이 되는 거 아시죠? 아, 괜히 말 많이 했다. 아, 세기 말의 추억을 갑자기 떠올렸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99년. 그, 깜노의 기적. 모르는 분들에게 살짝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는데, 경기가 거의 질 뻔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교체해가지고, 90분 정도 해가지고 두 골 나가지고 역전승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거였고, 네. 그거는, 이스탄불의 기적과 더불어가지고, 축구 역사에서 가장 기적적인 역전 승리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네. 솔샤르? 솔샤르. 근데 그 사람이 교체 투입돼서 슈퍼 맨유 감독이죠? 네, 감독. 그래서 막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기사들은. 네. 붐식이가 저를 도와주려고 솔샤르 현재 맨유 감독을 써줬어요. 붐식창에. 고마워. 맨유 감독! 이렇게 제작진이 저를 위해서. 제가 중계를 요즘 안 하니까 혹시 모를까봐 솔샤르 맨유 감독. 현재 맨유 감독이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네. 모를 수 있죠. 자. 바르셀로나 메시도 있어요. 메시도 있어요. 메시 바르셀로나 있나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메시도 잘해요. 네. 야, 붐지기 배려보라고. 열릴 인정.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고마워.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해줘. 친절해. 음식이 깜찍한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들 보겠습니다. 김기태님, 며칠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여자분이 얘기를 주도하시고 다음에 어디 같이 가자고 애프터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이 끝나고 여자분 집에 데려다주는데 라디오에서 배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 진짜 재밌어요 라고 모처럼 주도해서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아주 노멀한 스타트죠? 당연히 이거는 뭐 이미 완결되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명예로운 죽음인 척한 거죠. 저 이 라디오 진짜 재밌어요 라고 안 하고 저 이 라디오 몰라요 라고 했어도 연락은 안 왔을 것이다. 예. 왜 배텐 탓을 해요? 뭐라도 해야지. 네. 오유미님, 예전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앞사람의 가방이 열려있으면 남녀 상관없이 말해줬었는데요. 배텐을 들은 후부터는 남자분에게는 아무리 말해주고 싶어도 배텐 사연들이 떠올라서 순간 참게 되네요. 정말 남자분들은 모든 걸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분이 여자분이시구나, 오유미님. 유미씨. 다 모를 텐데, 우리 저 여기도 물어보면.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기, 뭐, 가방 이렇게 열려있으면, 뭐, 잠궈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잠궈준다고? 그니까, 저희 가방 열렸어. 이렇게 톡톡 치면, 어? 내 어깨를? 그린라이트인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군요. 진짜 오유미님 물어보시길 잘했습니다. 그냥 배트는 이렇게 유익한 방송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그 다른 남자분한테 죄송한데 저쪽 분 가방이 열렸다고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전해주시겠어요? 아, 그 남자가 야 진짜 이게 사면초가네요. 방법이 없네요. 아, 이 정도면 전생의 부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3984님. 아파서 회사를 하루 쉬었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모두 제게 따뜻한 한마디씩 건네주시네요. 다음 주에 또 아프려고요. 이런 관심 오랜만이었다. 그렇군요. 아프면 사실 한마디는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 또 이분이 최악은 아닌 게 아파서 알았어.
예, 아파서 안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 너 나오셨었나? 안 나오셨었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고. 어, 네, 알았어요, 이분은. 네. 다음 주에 아프면 자리 없어진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월급 루팡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배형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격리시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다음요. 전성우님. 얼마 전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어, 그래요? 공허한 우주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사진을 보니 무척이나 외로워 보이더군요. 만약 블랙홀도 옆에 항상 임자가 있었더라면 이름이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짝이겠죠? 하! 아, 홀짝이라고. 아, 블랙홀인데 홀이 이게 그 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혼 솔로인 느낌이 든다. 임자라는 표현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 임자. 임자.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차단해라. 이 사람은 차단하자. 네. 어르신 주무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우주적 솔로. 이런 분은 걸러라. 라고 하신 분. 네. 우주로 가는 배텐. 블랙홀이 얼마 전에 공개된 것도 몰랐어요? 어, 좀 잘 몰랐어요. 아니, 얼마나 돈벌이에만 치중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블랙홀 사진인데. 어, 제가 진짜 요즘은 뭐 이것저것 거의 다 못 본 것 같아요. 뉴스도 거의 못, 못 예, 보고. 시사를 좀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돈 버느라 바쁘다고 하시면 돈 안 되는 건 관심 없어. 블랙홀 무슨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됐으면 귀신같이 찾아왔을 텐데 블랙홀이 뭔 돈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찍은 사진도 아니고 뭐. 네. 뭘 해봐야 되지? 자, 다음은요. 자, 이정길님. 지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배텐 듣고 땡튜브로도 다시 봤다고 얘기했어요. 잘했죠? 조사하시는 분이 아하 네 그러세요 하시네요. 아니 그 조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아 배텐 아 예. 아 배텐 들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은 누가 배텐 듣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한심한 톤을 하신 거 맞을까요? 예. 아 채팅창에 부끄럽다고 하신 분. 어, 청취율 떨어지겠는데? 아 저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어, 이제부터는 이거 이거는 큰일 나옵니다. 이 조사하신 분이 너무 감정을 실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건 배텐을 알고 들으신다는 아시네, 거죠. 아시네 그러고 보니까. 배텐러 조사원들 예, 그 태도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실 때 아, 약간 부끄러운 방송처럼 느낌을 줘버리면 조사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어, 저 배텐은 안 듣고요. 컬트만 들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어. 자, 어, 채팅창에 동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땅파두시구나. 배텐 들으세요? 아, 쭈꾸미시구나. 이러면 누가 고지고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감독인지 아시죠? 네. 하일 베이드라. 예, 여러분,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배디어 참가 듣고 2부에 뵙죠. 힉. 말 뭐 입으셨죠? 꽁트 솔샤르는 엔유 감독입니다. 아이고 그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그냥 김달수님이라고 네.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김달수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혼자 볼링을 치러 갔는데 감이 좋다 했더니 스트라이크를 연속 4번 제가 포백어를 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여자 동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야, 내가 포백어를 쳤어! 포백어! 어! 야, 스트라이크를 그 네 번 친 거라고! 네 번! 야, 포백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아니, 왜 끊어? 내가 너무 소리쳤나? 아, 진짜. 차분하게 해가지고. 다시 걸어야 되겠다. 자, 됐지. 여보세요?
야, 끊지 마, 끊지 마. 야, 나야, 나. 그, 야, 그, 좀 전에, 야, 내가 그 너무 소리쳐가지고 그 놀란 거지, 야. 아, 그 인사부터 했었는데, 야. 야, 잘 지내지? 누구시죠? 어? 야, 내 번호 없어? 야, 내 번호 그 저장 안 돼 있는 거야? 야, 나야, 나! 야, 나, 달수! 달수, 나! 달수! 야, 우리 그 같은 대학 그 과도 같고, 야, 동아리고 볼링 동아리고, 야, 나 몰라? 야? 아, 그랬냐? 얘기 안 했구나. 근데 왜? 나 그때 나중에 통화하자. 결국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스트라이크 네 번 친 역사적인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을 못했네요. 배텐 솔로 동기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네. 볼링 4배거. 스트라이크 더블 터키 4배거. 그 다음 5배거. 4배거면 엄청난 실력이죠. 그러니까요. 예. 터키 이런 것도 나 한참 칠 때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한참 칠 때 뭐, 에버리지 몇 정도 치셨습니까? 그래도 한 200 가까이 쳤던 것 같은데. 200 가까이 쳤다고요? 네, 한 180, 190, 200 이렇게 친 것 같은데. 엄청 잘 치셨네. 네. 수업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볼링 수업을. 네, 볼링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엄청난 실력이시긴 한데 김달수님이 이걸 자랑할 데가 없다. 이런 거는 볼링장에서 뭐 4배거 정도가 나왔다. 아니면 5배거 나왔다. 뭐 골프에서 치면은 이글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것처럼 그 거기서 축하하는 뭐 이벤트 같은 걸 해주는 게 어떨까요? 음악이라도 나온다거나. 아 그렇게? 빰빠바밤 빰빰빰빰빠바밤 하면서. 아 혼자 하는 거 다 좋아해. 3번 레인에 계신 분이 포백어를 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저쪽에서도 막 예. 왜냐면 볼링장 그 예절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있죠. 뭐 이렇게 옆에 칠 때 들어와서 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니까 한번 해. 어떠냐? 아 공개 채용이라고 하긴 혼자 가서 치는데 이 하이파이브 할 사람도 없어 혼자 쳤는데 3번 레인에 계신 분이 포백을 하셨어요. 빠바바바 모든 레인들 다 혼자 치고 있는 거야? 아니죠. 딴 레인은 다 가족들이랑 오거나 친구랑 오거나 커플들이 와 있는데 막 그분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3번 레인 봤는데 그 채점표가 한 줄이에요. 혼자 오셨네요. 네. 수치 플레이. 근데 XXX는 돼 있겠죠, 뭐. 그니까요. 축구는 안 축구를 했나. 본인이라도 잘 하셔야지. 혼자 왔나봐. 수근수근.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혼자 가시면 아예 두 개를 다 치는 거지.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볼링. 두 개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딱 들어가면 박수 혼자 치나? 하이파이브 혼자. 셀프로. 혼자 와서 근데 그 정도 치면 프로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채팅창에 배디 많이 해보셨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볼링은 혼자 안 쳐봤어요. 볼링? 네. 볼링은 언제나 저도 소셜과 함께. 볼링이 한참 전에 좀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요새 또 많이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열심히 자랑하시고요. 김달수님. 그리고 그런 거 치면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자랑되지 않나요? 몰려. 이렇게 막 잘 친 거? 그렇죠. 채점표를. 좋아요 한 개. 볼링 논자 치러 갔는데 SNS 팔로워가 있겠어요? 뭘 좋아요? 좋아요 한 개. 네, 좋아요 한 개인데 눌러보면 본인 거. 아니면은 뭐 저희 소통하면서 지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가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 좋아요 한 개가 있어서 이건 누가 여기다 좋아요 한 거지? 눌러보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댓글 굿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59님. 회사 여자 동기 SNS에 팔로우 신청했는데 승인을 안 하더라고요. 못 받나 싶어서 얼굴 보고 친추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됐네요. 이는 똑 부러지게 하는 친구인데 의외로 깜빡깜빡 하는 게 귀엽네요. 어떻게. 소름. 아니, 이거 중간부터 소름이에요. 못 받나 싶어서 얼굴 보고 친추 좀 받아줘? 야, 이건. 이 SNS 세계관에서 최고 수준으로 무례한 거거든요. 현실로 나가서 친추 좀 받아줘. 이거는 진짜 눈치 없는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데 왜?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사직 써내기 직전이라고. 와, 얼굴 보고 SNS 받아줄래?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와, 똑 부러지게 거절했네 하고 인정해 주신 분들이 있고, 의외로 깜빡깜빡하는 게 귀엽네요. 그리고 뒤에 히읗 히읗 두 개가 있어요. 저 사실 이 히읗 히읗 때문에 소름 돋았어요. 네, 깜빡깜빡하는 게 귀엽네요. 네, 느낌. 아,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근데? 몰라. SNS 팔로우 신청했는데 마팔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니,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죠. 얼굴 보면서? 계속 질척거리고. 평생 귀엽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얘는 진지하다. 자, 다음요. 의외로 깜빡깜빡. 2271님. 김건모 핑계를 듣다가 아 정말 슬픈 상황이다. 감정이입했어요. 그리고 곧 내겐 친구도 여친도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이임을 깨달았습니다. 안심. 그렇죠. 김건모 핑계가 어떻게 됐었죠? 핑계 가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건 핑계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만남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서 이 노래 제목도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왜 이런 핑계 이런 게 있나? 그렇죠. 잘못된 만남이 여친과 친구의 삼각관계나 뭐 이런 약간 바람피기 이런 걸 암시하는 건데 채팅창에 머리 나쁜 두더지라고 멍두더지? 깜빡깜빡하는 거 귀엽네요. 271님 깜빡깜빡하는 청취자분들 귀엽습니다. 다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여직원이 비가 오는 날 회사 문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길래 우산을 빌려주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 우산 없어요? 했더니 네 하고 빗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우산 스몰토크에 실패했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전력 질주로 도망간 거죠. 네. 네라고 왜 대답은 왜 했지? 왜냐면 없는 건 사실이니까. 없는데, 팩트를 체크해주고. 예. 없는데 인생 최대 속도로 뛰어간 거죠. 프리덤! 예. 네가 용기를 준 거야. 아, 뜰까 예. 말까 했는데. 예. 뜰까 말까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오늘 새로 산 정장 젖을 텐데 어떻게 하지? 우산 없어요? 네! 메이크업도 지워지고 눈에서 먹물이 흘러도 용기로 온몸을 감싸게 된 거죠. 예. 자. 아, 우더지라고 하십니다. 우산 있는 두더지. 우산 있는 두더지. 그렇죠. 네 하고 미친 듯이. 네.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요. 네, 0200님. 전 여친한테 아무리 깨톡해도 일이 안 사라지길래 당연히 차단한 줄 알고 매일 밤 절절한 메시지도 보내고 거짓말도 보내고 이러다가 어제는 저장소 느낌으로 웃긴 짤도 보냈는데요. 오늘 아침 일이 사라졌네요. 축하해주세요. 그건 이제 그 전 남친에서 온 깨톡 일이 안 없어진다는 건 일단 첫 줄 정도만 이렇게 보고도 맞아요.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매일 밤 절절한 메시지 거친 말 지금 이게 0200님은 거친 말이라고 했지만 여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웃긴 짤을 갑자기 또 보냈다. 이 기복. 이거는 일이 없어진 이유는 저는 그거 봅니다. 경찰에 읽은 거예요. 폰을 제출한 겁니다. 저 이 정도면 구속되죠? 그래가지고 경찰관님께 보내드리고 증거 수집이 된 겁니다. 아 진짜. 예. 캡처됐대 캡처. 예. 이미 수집이 돼 있는 거니까요. 자, 집정지 좀 해놓으세요. 당분간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요. 3249님. 관심 있는 여우배랑 만나기 하루 전날,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조심해. 나도 좀 무슬슬하다.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푹쉬라며 약속을 취소당했어요. 설마 그린나이트? 아하. 신경 많이 써주셨네. 감기 걸릴까봐. 관심 있는 여우배랑 만나기 하루 전날이란 건 약속은 잡았다는 얘기고, 용기를 주셨나? 나도 좀 으스르스다 했는데 이 여후배가 저 사람의 독감을 내가 옮으면 안 된다. 보균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왜 알렸냐. 명분을 만들어줬네. 네. 귀엽네요. 귀엽네요 흐흐 라고 동기유발자 아 좀비 취급당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핑계를 왜 만들어주냐
그렇죠. 해봤어야 이제 알지. 이게 핑계가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오늘 다들 귀엽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거는 뭐 그래도 건강을 배려하다가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착하고 귀여운 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오겠습니다. 귀여운 두더지. 자, 뒤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왔는데 노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관으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계속 가볼까요? 네, 0105님. 여사친한테 벚꽃 보러 가자고 했더니 벚꽃 싫어한대요. 그주 주말 SNS에 벚꽃 놀이 사진 올라왔어요. 비참 사연치고 너무 무난한 것 같지만 이런 말할 때도 없어서 보내봅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보다도 비참하신 분들이네요. 아. 네, 0105님. 너무 디폴트한 사연은 좀... 예. 벚꽃 천만 시대인데 설마 안 갔겠습니까? 여사친. 네. 벚꽃 보러 가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꺼내기가. 데이트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엄마한테 말한다. 엄마는 좋아하시죠. 네. 채팅창에 벚꽃 천만 시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간 사람 3천만 시대인가요? 내가 그 3천만이다. 긍정회로. 예. 벚꽃놀이 천만 시대면 벚꽃놀이 안 한 사람들 3천만. 네. 3천만. 우리가 다수야! 3천만 만세! 4천만이라고 해야 되나? 5천만이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수학자라. 뭐 기적의 수학자야? 우리 인싸인데? 이쪽에도 다수잖아요. 맞네, 똑똑하네. 맞네. 내가 다수다. 나 주류였네. 네. 자, 역시 이과가 미래다. 우리 75% 안에 든다. 어떻게? 4천만 동지라고. 3천리 3천만 만세. 다음요. 네. 9953님. 내 진짜 얼굴은 남이 찍어준 사진도 셀카도 아닌 동영상이라서 맘먹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성재형, 문성희형 미남이셨네요. 저희 얼굴을 이제 보는 라디오 또 땡튜브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본인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비교를 한 거죠. 그래요. 얘기 좀 해줘요. 뭐. 네?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뭐 그냥 예. 자, 이 둘에게 지면 뭐냐고 하신 분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부러지 AVI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이걸 다 인정하셨는데 저희가 뭐 딱히 그래요. 드릴 말씀이 네.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한 번씩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뇌이징이라고 자기 뇌가 익숙해지면 또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찍어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져서 자기한테만? 네, 자신감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0657님. 비참해 보낼 꿀팁을 생각하다가 제 머리 위에 일부러 벚꽃잎을 올려도 봤어요. 누군가 떼어주겠지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 샤워할 때야 벚꽃잎과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벚꽃잎을 올려놓으면 누군가 저기 꽃잎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져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머리가 얼마나 떡졌길래 아무도 안 떼줬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기 드시도 그냥 비듬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벚꽃은 죄가 없다. 꽃잎에 조의를 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저희도 그 벚꽃놀이 갔을 때 왁서구 에디터 있더라고 사진에 벚꽃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희가 그걸 사진을 막 찍었어요. 왠지 감성적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떼어주는 걸 까먹었습니다. 샤워할 때 아무도 안 떼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느낌이구나. 저희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왁서구 에디터가 밤에 벚꽃잎과 재회하지 않았을까. 네. 귀엽네. 귀여운 왁서구 샤워하다가 꽃잎이 있었네요. 네.
이거 와기 보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자, 김중기님. 요즘 깨톡 프로필에 노래를 설정해둘 수 있잖아요. 전 보통 그걸 핑계삼아 그녀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꿀팁 공유합니다. 참고로 저 못쏠. 아, 노래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어, 저도 이건 몰랐어요. 오, 인싸네 그래도. 아무튼 이런 거를 뭐 한마디 하기 좋죠. 메모한다는 분들 있고, 걔는 안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보여줄 친구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설정은 되는데 안 본다. 돈 쓰는 꿀팁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 프로필 자체를 안 켜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어차피 설정해도 나만 듣는다. 다음은요. 5202님. 동아리 사람들끼리 진술 게임 하다가 제가 걸렸는데,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묻더라고요. 용기 내요. 있다. 고 답했고 시간이 지나 또 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질문. 작년에 F 받은 적 있다 없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질문으로 누군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안 물어보죠? 차례 아닌가요? 이상하네. 야, 이게 진짜 빌드업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그러면 다들 누구지? 누구지? 뭐 이러면서 다음 질문 걸리면은 무조건 그 사람 몰아주고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누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야 됐든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하물며 동아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단체로 생존 본능을 발휘한 거죠. 혹은 반대로 아예 관심 없는 거.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나? 뭐 이런 거. 게임 끝날 때.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빌드업 질문. 무슨 과목 F 받았어? 나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왜 과목을 물어보지? 예. 예. 아, 요 다음 질문 안 걸린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202님, 그 자리에서 이거 사실 패배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셨어요. 생존자, 서바이버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다음에 또 걸렸는데, 무슨 과목이야? 네, 다행히 사지에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서 좀 확인되셨네요. 그렇죠. 예. 아,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안 궁금하시고. 아, 그 다음 질문. 재수강 할 거야? 재수강 한다, 안 한다? 네, 한다, 안 한다. 야, 동아리 사람들이 티키타카가 되네요. 원래 동아리 이렇게 사람들은 뭐 마음 맞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진짜. 그래요. 고개 들지 마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고 하신 분 있고. 재수강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여기까지만 보냈는데. 예. 너의 진실은 궁금하지 않다. 예. 아, 그 동아리 재밌네. 하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요.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분께 캔 음료 사면서 빨대 하나 주세요 했는데 빨대를 두 개 주네요. 이건 음료수를 같이 먹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가요? 음료 한 캔 마시면서 상상 속에서 딸 둘의 아들 하나까지 보고 왔습니다. 음료수 큰 거 샀으면 손주까지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빨대를 두 개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흘릴 것 같은 건가? 아, 코로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아, 코로 마시세요. 이런 느낌. 그래요. 이건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 두 개일까? 하나 더 달라는 게 말 듣기 싫은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 아, 그래요? 그냥 우연히 두 개가 손에 잡힌 거니까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빨대 낭비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두 개로 최대한 빨리 빨아먹고 가라고. 하나는 땅에 떨어진 거다. 아, 줄 때 떨어졌는데 그냥 같이 준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인심 좋아 보이고 싶어서. 이거 뭐 드립칠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선주 일단 이정길님 하나 드릴까요? 네, 아까 그 청취율 조사. 아, 네, 배튼 그러세요? 뭐 이런. 네. 그 조사하신 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배튼을
배밍아웃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이정기님이랑 저는 0559님. 어? 깜빡깜빡 하는 게 귀엽네요. 아, 너무 웃겼어. 그 기사야. 어, 익명 김씨도 드릴까요? 아, 우산 없어요? 우산. 네. 후다닥. 우더지? 네. 이분 드리고. 오늘 받을 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요. 5202님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진실 게임. 아, 재수강 할 거야? 이분 드리자, 이분 드리자. 자, 진실 게임에, 희생당한. 동아리. 네. 진실 게임 겪으면서 은근히 게임이란 굉장히 사회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게임 때 소외되고 더 비참하고 그런 비참러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께 대표로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방문성의 소리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뭐 하나 더 따야 된다니까? 아, 오늘 두 개인가? 두 개. 금방 따야 돼. 아. 새벽에 중계 뭐해? 오늘... 둘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오늘은 뭐. 어차피 이제 중계권이 없어서. 어? 유채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하는 거야? 얼굴 보면서? 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챔피언스를 그냥 열어놓고. 어제 많이 자놨어. 오늘 새벽에 진짜 너, 오늘하고 내일 경기 다 뭐 대박이지. 와, 어떻게 될까? 토트넘 시티네. 유복 속에 임금시니까 유벤투스랑 아약스지 오늘.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아약스 부상자가 있던데. 아약스 크지 않아. 부상자가 크지 않아. 오히려 유벤투스가 키엘리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데. 지난번에도 그랬네. 아약스 너무 매력적이야. 끝곡 소개. 응? 뭐지? 끝곡 응급실. 배성재 10 4월 17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지의 응급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챌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요. 맨 위에 것만. 잠깐만. 그럼 이거는 저거고? 노래 듣는 걸로만 끝내는 거지? 네. 이거 지금 빼도 돼요? 네네. 어, 그럼 된다. 잠깐 위원님 잠깐만 쉬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숙보 회식문화 줄고 혼술문화 커지면서 노래방, PC방 사라지고 있다. 역시 인생은 혼자야.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4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 솔로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회식 문화 줄고 혼술 문화 커지면서 노래방, PC방 사라지고 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노래방, PC방은 엄청 빼곡했는데 이제는 좀 사라지는 추세라고도 하네요. 그런가요? 어차피 저는 잘 안 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회식 갔다가 2차 노래방, 친구들끼리 모이면 피방 이런 문화가 줄고 있다는 얘기군요. 유스풀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하신 개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적어지고 있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혼코노 코인 노래방들이 많아지니까 노래방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지 없어지는 건지는 몰랐는데 좀 줄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줄어들지언정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노래방도 집에서 노래방 마이크로 하고 집에서도 인터넷 빵빵 터지는 데서 PC방 안 가고 그냥 혼자 게임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요즘 보면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오락실도 아직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거긴 하지만 재밌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재밌는 건가? VR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아무튼 랜선에서도 충분히 함께 놀고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밤 10시에는 베텐과 함께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들의 소셜한 공간, 솔로들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그런 시간,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날입니다. 다른 방송에선 절대 소개 안 될 찌질한 사연이 여기선 다 소개되니까 외롭고 처량한 사연 함께 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베텔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자,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힘드시겠다. 힘드시겠다. 자, 프리선언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고혁진님, 저희 강아지는 왜 귀여운 행동을 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을까요? 오, 좋습니다. 개들은 주인 닮는다고 하죠. 예, 고혁진님은 사진 찍을 때 안 어색하신가요? 다들 어색해합니다.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3284님, 베디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뭔가요? 저는 진한 초코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초콜릿 쓴맛이 날 정도로 초코 향이 강한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물론 아이스크림 뭐 없어서 못 먹죠. 뭐든 있으면 다 먹습니다. 아, 민초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최애 선택지에는 좀 라스트래요. 마지막이죠. 아, 이민규님, 길가다 배형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저 방학 때 서울 놀러 갈 건데 벌써 기대됩니다. 서울 놀러 오면 저를 무조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4419님, 요즘 버스만 타면 잠이 들어서 걱정이었는데 배텐 들으며 가니까 잠이 깨네요. 덕분에 정류장 안 지나치고 잘 내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즘 차가 없이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택시를 타거나 뭐 차량을 탔을 때 배텐을 틀어놓고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듣다가 저도 모르게 잡니다. 예. 그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예. MC 땡큐어처럼 배텐 들으면서 자면 뇌가 좋아지는 기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쭈꾸미 청취자에게 열사라는 칭호를 선물하는 방송. 배텐밖에 없죠. 똥사연 보낸 청취자에게 똥두더지라는 별명을 선물해주는 방송. 배텐이 최고죠. 못난이 한대 묶어 패밀리십을 키워주는 방송. 배텐이 짱이죠.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여러분을 위한 코너. 오늘도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경망스러움이 이분의 매력이죠.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0982님이 우리 엄마가 박펠레님 웃음이 경망스럽대요. 네. 저도 가끔 이 고릴라로 비참을 들을 때 고릴라에 항상 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 저 이방처럼 웃으시는 분 누구죠? 웃음소리가 너무 경망스럽네요. 아, 그리고 심한 말들도 있어요. 아, 저 죄송한데 딴 거 드릴게요. 예. 저는 그거를 고릴라 채팅창에서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달고 싶었어요. 실제로 경망스럽습니다. 예. 근데 고릴라에 계신 분들 제가 가끔 그냥 네? 제 아이디로 접속해서 뭐라고 하면 무시하시더라고요. 네. DJ가 고릴라에다가 그
글 써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야말로 비참한 DJ. 예. 저 자주 들어갑니다, 고릴라. 예. 아무튼 알면서도 무시한다는 분들이 있고요. 아, 형이었어? 예. 짭인 줄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웃음소리 혹시 뭐 이제 50도 다가오실 텐데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갑자기 바꿔요, 또. 살아야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웃음소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희 귀가 너무 따갑네요 라고 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뭘 풍선 끌어안아요? 숫자를 늘리려면. 아니. 내가 잘하는 걸 특화해야죠. 아, 특화한다? 아, 현재 고정층이 콘크리트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평생 안고 갈만 하다. 요 흐름대로만 가면. 그래요. 자, 그래도 기분 좋아지는 웃음소리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예. 누가 쓴 거죠? PD가 쓴 거예요. 음식창에 PD가 기분 좋아지는 웃음소리라고. PD한테만 잘 보면 되지 뭐, 방송이. 제가 지금 채팅창을 거의 최고의 동체 실험으로 다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저런 말 없었거든요. 전 누가 쓴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기분 좋아지는 웃음소리라고. PD 사기. 내용 자체가. PD 사기. 내용 자체가. 네, 포장 실패. PD가 포장하는 방송. 자, 인간관계가 사실 방송해설위원회의 큰 또 자산이기도 한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잖아요. 특히 비참러들이 많은 수요일에는 아싸들이 많이 모입니다. 세상 인싸인 박문성 의원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확실히 입은 좀 닫고 지갑을 좀 열면. 그렇군요. 박문성 의원은 반대로 하고 있네요. 지갑은 말이라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갑은 절대 안 열고 입만 여니까. 슬슬 위기가 오겠네요. 관계는 비즈니스죠. 관계는 비즈니스다. 지갑을 열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이제 크루들이 들으면 안 될 텐데. 5886님, 저번에 달순의 라이브 땡튜브 메인 사진의 인자한 미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어느새 보니 달수씨답게 바뀌어 있더군요. 의견 수렴하신 건가요? 역시 소통하는 방송. 네, 고맙습니다. 5886님. 이거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 그때 진짜 이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제가 바꿨어요. 내가 크루들한테 좀 친근한 거로 바꿔라 했더니 이걸 썼대. 이건 친근한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사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상파 라디오 나와서 리액션 하지 마시고요. 돈의 리액션은 본인 인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합니다. 축구로 또 가볼게요. 네. 이번 주 예측은요, 4월 22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카디프 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 여기서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오랜만에 프리미어 리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시즌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죠. 한 달. 그리고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기간에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인가. 두 팀 중에 하나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럼 이제 네. 차이가 너무 커서. 리버풀 우승 대 배성재 결혼. 뭐가 더 빠를 것이냐라고 사실. 맞다. 굉장히 저울질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일단 어디가 빠를까요? 방송 의원이 보기에 리버풀 우승과 배성재 결혼. 리버풀 우승이 빠를 것 같은데. 리버풀 우승이 빠르다. 이번 시즌 우승한다는 얘기인가요? 몰라 이건.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리버풀이 이긴다. 그래요. 고맙고요. 네. 자, 아무튼 리버풀이 4월 22일 원정 경기를 떠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결과 나와 있습니다. 박문성 의원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리버풀이 이깁니다. 이기죠. 저 거만한 표정. 네, 이건 뭐 간단하게 정배당이다. 이런 얘기죠. 클롭 감독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원정이고. 네. 카디프. 근데 카디프가 지금 워낙 성적이 안 좋은 팀이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의 경기인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잘 됐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웃으셔도 되고, 감탄하셔도 되고요. 과연 리버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자,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서 진짜.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오늘 소개된 비참 사연 주인공 그리고 문자 챔피언에게는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들 소개하겠습니다. 1003님, 이성 차에 탔는데 안전벨트 해 라고 하면서 절 쳐다보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죠? 나랑 평생 2승에서 살고 싶다는. 오리온 만든다, 2승. 2승. 어르신이 보내신 거예요? 2승. 저승이 눈앞에 오신 분인가요? 왜 2승 얘기가 왜 나오죠, 뜬금없이? 전세 고향급인데? 채팅창에 보험금이 아까워서라고 하신 분 있고, 너 때문에 벌금 낼까봐 그래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묶어둔 거라고, 선 넘어올까봐 널 묶어둔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승, 못 간다고 전해라. 예. 못 간다고 전해라. 포박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네, 5468님, 제가 간시인인데 평소 관심 있었던 여성 동료가 간시예요? 희귀성이다. 간시도 누가 있어요? 해서 간디요 했더니 아, 예, 수고하세요 하면서 그냥 갔어요. 아니, 진짜 간시시면 진짜 희귀한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486님이, 5468님이 평생 동안 이거에 대한 그 드립을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간디라고. 이게 반대 입장에서 상대방이 간시요? 그럼 간디랑 같은 성이시네. 이런 거는 본인이 아, 저 평생 들었어요. 이럴 수 있는. 아, 그렇지, 그렇지. 본인이 간디를 오만해요, 막 이렇게. 지금까지 민 거예요. 네. 아, 차라리 간장게장을 하지 그랬냐 라고 하신 분 있고, 간고등어라고 하지 그랬냐 라고 하신 분 있고, 간장, 간달프, 뭐 많이 오고 있는데 왜 하필 간달, 간디, 간수치라고 하라고. 재밌지도 않아. 간 때문이야. 잘생기면 웃을 거라고. 여기에 넌 페폭 아니야? 고증이 숨어 있었네요. 잘생겼으면 웃었겠죠? 5468님. 간디요! 막 웃었을 텐데. 재밌다, 이분! 네. 5468님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간과하고 있었어요. 아, 웃었을 텐데. 자, 다음요. 박정우님. 여자 선배랑 일하는데 선배가 갑자기 난 키 큰 사람은 별로더라. 180 안 넘는 게 좋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건 키밖에 없는데, 이건 뭔 경우죠? 그렇군요. 웬만하면 키 큰 분들 좋아하실 텐데. 제가 가진 게 키밖에 없는데. 여기 힌트가 있었구나. 너를 거절한다. 넌 절대 안 된다. 미리 방어를 한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서류 탈락이다. 아, 채팅창에 너 써준 분 있어요. 이렇게 기관총으로 할 것까지 있습니까? 경고사격. 엄청난 전방 압박인데. 네가 가진 그게 싫어. 키 큰 두더지. 긴 두더지. 키 큰 두더지도 아니고 긴 두더지. 아, 그래요. 아, 입구 거절. 네, 다음요. 네. 3328님. 회사 여자 동기가 천안에 출장 다녀오면서 호두과자를 사왔더라고요. 층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리고 저한테만 세 개 주더라고요. 그린라이트인가요? 뭐지? 그러니까 왜 이건 세 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많이 먹는 두더지인가? 아, 그냥 호두 과자를 세 개 먹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어차피 넌 더 달라고 할 거니까. 더 없어? 맛있다요 이거. 네. 그렇죠. 되더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살에 걸리길 바라서 준 거라고 세 개를 누가 한꺼번에 먹나요? 짬철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린라이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세 개 주는 건. 세 개를 주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세 개. 네. 이거는 뭐 어쨌든 세 개 호두 많이 먹으면 안 좋대. 이게 뭐 정보가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
약간 질투. 아들 막 끄덕끄덕. 예, 질투성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 삼진아웃 의미다. 넌 삼진아웃이야. 예. 자, 다음은요. 네. 6575님. 행사장에서 인형 탈 알바하고 왔어요. 인형 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 한 여자 알바생이 제 손을 잡고 끌고 다녔어요. 핵이득 자랑합니다. 이거 뭐 이득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죠. 진짜 자랑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좋겠습니다. 근데 탈을 쓰고 계셨구나. 그렇죠. 팔을 벗으면 그 여자분이 안 됐겠죠. 네, 돈 내고 알바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탈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하신 분 있고요. 가면을 벗어주세요. 등창에 평생 쓰고 다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거 다른 사람인 줄 안 거라고. 아, 벗었는데, 오, 누구세요? 네, 복면 두더지. 다음은요. 황선우님, 소개팅 다녀왔어요. 망했고요. 어벤져스 같이 보자고 얘기하다가 스포만 당했네요. 아직 캡틴 마블 못 봤는데 우시. 그렇군요. 스포만 당하고 보러 가진 못했다. 이거죠. 소개팅 다녀오고 소개팅을 했네. 망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뭐 아직 캡틴 마블 안 보셨는데 그래도 여성분 덕분에 소개팅 상대방 때문에 다 보신 거네요. 어쨌든 저의 소개팅 엔드게임. 그래요. 소개팅 한 것에 의의를 두자. 그러니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얼마 좋아요. 네. 간만에 두 갈씩 구성이라고. 소개팅 다녀왔고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들이 왜 필요한 거죠? 네. 돈 아꼈네. 영화 스포 당했으니까.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생일날 딱히 약속이 없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자친에게 톡이 왔어요. 아, 여성분이구나. 생일 축하한다며 기프트콘을 보내줬는데 생일날 온 첫 톡이라 기분 좋아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낸 후에 기모티콘을 사용하려 보니 집 앞 가맹점이 갑작스런 휴업이라 못 시켜 먹었어요. 그래도 생일날 축하해준 군대 동기 남사친아 너무 고마웠다. 여자분이 아니시네요. 아, 그렇구나. 네. 남자분이 남사친에게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고맙다고 하고 휴업이라. 남자가 남자친구를 남사친이라 그래요? 저 지금 익명최님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몰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빌드업이 마지막에 군대 동기 남사친아 고마웠다. 뭐야? 그래요. 기분 나쁜 두더지네요. 그래요. 자,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갑자기 뭐가? 왜냐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인터넷 게시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이따가. 보다가 군대 동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 노래로 이 분위기를 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티의 땡큐 베리 머치. 차단해, 차단. 솜디가 스포했나? 마피아 게임? 여러분 모르는 척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파하지 마세요. 아, 생방에서? 멘탈이 깨졌다. 저희는 마피아 게임 이기는 게 1차 목표. 2차 목표는 솜디의 멘탈 붕괴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거 핑계로. 잘한 것 같아. 핑계로 한 번 더 하자. 티가 너무 안 났어. 1077로 혼내주자. 진짜 혼내주는. 자, 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승규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통장 하나 새로 파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할 때쯤 친절한 여자 직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비밀번호는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본인이나 가족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와 관련 없는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뭘로 하지 그러면? 아, 0907빵? 아니야, 빨리빨리? 파리파리? 2558, 2589? 고객님, 결혼 기념일 어떠세요? 아, 네? 저 결혼 기념일. 아, 저 아직도 결혼 못한 노총각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자친구 생일은 어떠세요? 여자친구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가장 전화 자주 하는 친구의 전화번호 뒷네절이 어떠세요? 친구요? 저 그 정도로 친한 친구도 없는데. 그럼 아무거나 하세요. 네? 뭘로 하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해서 비번 설정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비번 1077이나 성재형 생일 0515로 할 걸 후회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네. 은행원이 갖고 노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땐 1818 하자 라고 하신 분 후여친 생일 설정해서 하면 왜 안 되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후여친 상상을 해서 내 후여친은 언제 태어났을 거야. 아마 봄에 태어났겠지. 벚꽃이 피었을 거고 0424 오늘이 24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태어났겠지. 네. 1010도 있다. 배텐 쌍텐절. 배탄절은 0515고요. 0515 좀 기억하세요. 예. 자, 박문성 의원도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언제예요? 4월 22일이요.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22일? 네. 과거인가요? 예? 얼마 안 남았... 아니죠. 안 왔지. 이거 24일 방송입니다.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요? 24일인가요? 22일.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아, 근데 올해부터는 양력으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서 4.22로 이제부터 네, 양력으로 하도, 가는 겁니다. 네, 집에서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헷갈린다고. 알겠습니다. 자, 4월 20일 지났지만 축하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게 네. 보내셨겠죠. 네. 자, 풍 터지는 날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어떻게 알았지?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아, 근데 이런 그 은행 직원분이 솔로들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땠어? 배려에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성재형 웃겠냐고 하신 분이 아니요. 예. 저는 비밀번호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군번호 이런 거 이런 거 군번 군번 같은 거. 군번도 가능하고 그,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주특기. 운전병 2811. 뭐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옛날 자동차 번호판 뭐 이런 거. 총기 번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실제로 해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비참 문자 가볼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공대우님. 월급 받아서 여자친구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한우 꽃등심을 사줬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성을 잃었는지 한우를 먹을 때 혀를 내밀고 먹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내민 혀에 백태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날 차였어요. 꽃등심 사주고 헤어졌어요.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너 백태가 너무 많아. 헤어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이유를 얘기를 했겠죠, 여자분이? 뭐,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혼자 추측한 건가요? 추측하기에 너무 디테일한데. 여자분이 익절한 거라고. 일단, 소고기까지는 내가 먹을 때까지 참는다.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뭐 둘러댈 게 없으니까, 야, 너 백태! 헤어져! 이렇게 된 거죠. 네. 백태? 그렇죠. 아무튼 월급 받아서 여자친구 맛있는 꽃등심까지 사주셨는데 그 다음에 헤어지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백태 탓하는 거다라고 여자친구가 배려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백태보다 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도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SNS를 보다가 오래전에 헤어진 전 여친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듯한 웬 잘생긴 남자와 시골길 철로 위에서 다정히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것도 저랑 같이 산 옷을 입고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조용히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로 위에서 사진 찍는 건 불법 행위 맞잖아요. 정의의 사도답죠. 그냥 이게 불법인가요 일단? 불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폐쇄된 철도면은 불법이 아니고. 예. 우리도 그때 부산에 가서 한번 같이 철도에서 사진 찍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이제 폐쇄된 선로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시는 곳인데. 운행 중인 철도면 당연히 불법일 수도 있겠죠. 불법을 떠나서 큰일 나죠. 그렇죠. 준법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요. 뭐라고 법을 지키셨는데 준법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도 없고 놀리기도 어렵고 법치 두더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디 그래 같이 산 옷은 좀 입기 그러지 않나? 생각나서? 생각이 아예 안 나는 존재인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 SNS를 보다가 오래전에 헤어진 전 여친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가 말이 안 되죠. 제 보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전 여친 SNS에 들어가는 분인데 우연히 들어가서 신고 버튼 눌렀대. 네, 그 여자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고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자, 네. 사찰하다 봤습니다. 라고 해야 정확하죠. 네, 다음은요. 유인성님. 저는 연애를 해봤는데, 뭐지? 그 어디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전 여친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없고, 다른 지인들과 같이 만난 적도 없어서, 제 여친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기억 속에만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거짓말 같은데요? 네. 뭐 날조 두더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럼 머릿속에만 있는 거네. 채팅창에 뇌 부검해보자. 허언 두더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인셉션 두더지. 심한 말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심한 말. 날조 두더지라고 날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날두도 아시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나요? 증거가 아예 없는 분? 같이 먹은 밥집 영수증이라도 있을 거고 사진을 하나도 안 찍는 연인이 있을까요? 갑자기 정치 시사 방송 같아요 지금. 갑자기 느낌이. 스스로를 속여야 인류다. 조작된 기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밀실살인급이네요 이거는. 문자도 없을까?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한 거죠. 대화도 안 했어? 예. 통화 내역도 없고. 아, 이럴 수는 있다. 여친이 증거인멸을 한 거다. 여친이 너랑 사귀었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어서 폰에 들어가서 문자랑 사진을 다 지워버리고. 예. 유인성님, 여기 보내지 마시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데 있잖아요. 아, 그 아래다 제보해라. 아니면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그쪽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여자분. 완전 범죄를 넘는 완전 연애. 여친 증발 사건. 네. 자, 다음은요? 1732님. 외근 나왔는데 회사 여자 대리님에게 어디가 또? 라고 문자 와서 심쿵 뭐지? 설레며 외근 왔도용이라고 답장했는데 또 어디 가냐고 물은 거다. 어디가 또? 라고 문자 왔어요. 아, 띄어쓰기. 어디가 또? 이게 아니라 어디가 또? 이렇게 띄어서 한 건데 띄어쓰기가 정말 귀찮은 사람에게는 그냥 띄어쓰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자, 또 어디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리가또라고 하라고. 아리가또. 어디가 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시면 있고요. 외근 왔도용. 네. 열받아서 빨리 칠 때 띄어쓰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가 또? 아리가또. 네. 외근 왔도용. 네. 최악이네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보냈으면 정말. 외근 왔도용 뿌! 네. 어떻게 해? 자, 하여튼 그 애교가 갑자기 주변에서 벌어질 때
남자분들 애교로 받지 마세요. 네. 혹시 진짜 어디가 또? 라고 했었어도 어. 외근 왓또용이라고 답하면 답하면 무조건 그건 차단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구독치리님. 형들 목소리 뒤로 깔리는 여자 웃음소리 작가님들인가요? 여자 웃음소리 들으니 좋네요. 살짝 그 미세함을. 지금 들으셨죠? 어. 작가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소름 돋는다는 얘기죠. 내 웃음소리 좋다고 하니까 안 웃어요. 작가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국 작가들이 됐어요. 정색했습니다. 진짜? 여자 웃음소리 들으니 좋네요. 입국. 네. 소름. 기분 좋았어? 자, 뒤에 부분. 자, 사연들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나삼이님. 조별과제 발표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눈도 몇 번 마주쳤어요.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어. 왜 봤을까요? 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신기해서 본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눈을 여러 번 마주친 거다. 지퍼 열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너 같은 애 처음 봐서 그래. 눈으로 욕한 거야. 아, 교수님인 줄 알고 본 거라고. 너 아니라 교수님인 줄 알고 계속 집중한 건데. 왜 앉아있지, 교수님이? 이런 느낌. 동물원 두더지 보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누군가 방귀 꼈는데 당연히 너라고 생각해서 너만 본 거다. 쟤 뭐야. 저건 쟤밖에 없어. 이 냄새는 쟤야. 이렇게. 그래요. 뭐 그 정도면은 이상 없죠. 그러니까요. 아, 암모나이트를 보는 느낌. 넌 화석이기 때문에 본 거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혼자 여수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갔어요. 아, 여기 있지. 조명이 비춰진 해파리가 이뻐서 그걸 배경삼아 셀카를 찍으려 했는데 지나가던 유치원생들이 제 쪽을 가리키며 우와! 꼴뚜기라! 하네요. 애들한테 이건 해파리란다 라고 설명하려 했는데 가촌 선생님이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애들 혼내네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이 이건 쭈꾸미란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완결되지가 않았네요. 꼴뚜기는 좀. 예, 그래요. 아, 이게 그 여수 아쿠아리움이 그 여수 박람회 네, 네, 엑스포 때에서 방송인이랑 저랑 또 가봤죠? 가봤어요. 예, 그때 여수에서 비치 사커, 예, 해변의 축구를 중계한 다음에 놀러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아쿠아리움 잘 돼 있고. 좋아요. 그, 진짜, 이게 쭈꾸미 꼴뚜기 같이 생긴 해파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조그만 애들. 맞아. 뿅, 뿅, 뿅 다니는. 그, 영화 아바타 보면, 거기 그 신성한 존재 꼬치아처럼 아, 딱 걔네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해설을 했네요. 걔네들도 짝지어 다니더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조명에 해파리 비춰주면 색이 변해요. 예뻐. 어, 맞아, 맞아. 되게 예뻐. 네. 여러 마리가 쫙 있으면. 그래요. 가보고 싶네요. 저희가 좀 생각과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 이것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될 수 있다. 맞죠, 그건 맞죠. 와, 걔네도 그린라이트가 있네. 조명에 따라서 초록색이 될 때가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해파리도 그린라이트라는데 우리는 그린라이트가 없다. 선생님이 더 나빠. 예. 다음요. 자, 사고오이님. 여사친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그럼 친구라도 하자고 하니까 우리 원래 친구 아니었대요. 그냥 고백하지 말걸. 아, 마음에 드는 여성과 친구 되는 법 이래가지고 고백하면 아, 우리 친구로 지내자 라고 해서 그게 꿀팁이라고 인터넷에 아. 많이 돌아다니죠. 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린 친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선을 긋죠. 네, 여자분들도 이걸 다 알아요. 남자분들이 한 칸이라도 가까이 오는 거를 절대 안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혼내준 거죠. 고백해서 혼내주자. 혼냈으니 이겼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고백해봤으면 됐죠, 뭐. 그래요. 다음은요? 9522님. 여자 동창한테 몇 년 만에 톡이 왔더군요. 확인해보니 모바일 청첩장. 축하한다고 답장했는데 잘못 보냈다면 알아도 된대요. 복수하려고 하려고요. 축의금 3만원. 아, 이게 복수 맞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 여자 동창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건데요. 인맥 정리 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만원만 내야 복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무리하는 두더지라고. 네, 꼭 예, 그래요. 3만원 내고 밥 먹으면 이득이다. 3만원에 가족을 다 끌고 가자. 3만원 내고 4명 가자. 그래요. 식권 2개 받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해봐서 다들 잘 알아 지금. 다들 잘 알아. 부루마블 돈 주자. 이런 거 하시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수 하나 하려고 하루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요. 네.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영양사분이 4시쯤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일찍 퇴근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라고 말하고 후다닥 하시네요. 이거 철벽 친 거 맞나요? 후배랑 저랑 내기했는데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뭐 철벽 친 걸 수도 있고, 네. 남자친구를 진짜 만나러 간다고 굳이 결론을 낸 거죠.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 질문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질문이 누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과민 반응. 근데 답은 여기 있죠. 후다닥. 지시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벙커에 들어간 거라고. 아신 분 있고. 네. 네, 맞아요가 지금 한 100개 이상 왔습니다. 사전 차단. 후다다다다다닥. 네. 선제 타격. 이것은 뭐 철벽 맞습니다. 네. 선방이고요. 이건 또 이거 다 알려드립니다. 네. 하여튼, 익명으로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실 거예요. 결계를 친 겁니다. 네. 네. 자, 다음은요. 7632님. 그 외에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잠깐만. 그 외에. 하여튼, 그 외에 그거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그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번에 유럽 갔을 때 혹시나 제가 거기서는 잘생긴 편일까봐 걸어가면서 열심히 눈 맞추고 다녔는데 아무도 저게 대시를 안 하네요. 다음엔 남미 도전! 안에서 쭈꾸미면 나가서 쭈꾸미입니다. 네. 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사람 보는 눈 똑같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그 외에, 그치.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거. 네. 눈싸움 하는 줄 알았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32세기면 가능. 아, 그래요? 거의 100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 비싼 비행기 타고 왜 그런 짓을 하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해저 여행을 갔어요. 이제 쭈꾸미니까. 자, 국산 못 날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미의 기준이 다르나요? 미의 기준이 뭐 다를 수는 있지만, 글쎄요. 어딜 가면 잘생긴 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나라 망신 시키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베텐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누굴 드릴까요? 어떤 분 드릴까요? 저는 익명정씨 아쿠아리움 갔다 오신 분. 아, 그분. 그린라이트 해파리를 보면서 꼴뚜기 취급당하신 분. 전 이분 드릴까요? 그 9672님? 웃음소리 그 작가님들인가요? 여자 웃음소리 들으니 좋네요. 그거 아, 아리가또 이거 좀 드려야 되지 않나? 1732님. 어디갔또? 왜그났또요? 왜디갔또용?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 뽑혔또. 꼭 그랬나 봅니다. 들어있습니다. 꼭꼭소개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중의 그랬나봐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한 꿈꽃도. 아, 네. 대파리? 수고했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미지분이어가지고. 안 벗고 3천만 시대. 응? 뭐라고? 안 벗고 3천만 시대. 벗고 나는 건 아니면 아, 순한 거 너무 예쁜 게 없어. 너무 합성이에요. 네네네네. 아, 하나만요. 이 동영상. 동영상?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예? 빼보세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하면은 꽃이 멈추는 거.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자장하고 멈춰라 이렇게. 멈춰? 잠깐만, 조용히 해봐. 하나, 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무슨 길인지 잘 모르겠지. 또 있어? 라이브? 아, 저 이제 끝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 주소에 간차 부탁드립니다. 괜찮은데? 응? 응. 자, 오늘 내탕, 거기다가 뚠뚠TV까지 회의 두 개. 알차게 월급 값을 했습니다. 남이춘 어디래? 뭐 할까요? 끌 거야? 전화할게요. 응? 언니가 어딘지. 아. 아, 내일 축구를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지. 네, 언니 좋은데요. 혹시 어디쯤 오셨어요? 아, 혹시 그 떡 먹게 도착하실 것 같으시죠? 아, 알겠어요. 아, 저희 방금 지금 벌써 끝나가지고. 네, 아니 그럼 천천히 오세요. 네. 끌까요? 어떡하죠? 언제 온다고? 그 생방 시간 맞춰서 오실 것 같아요. 10시쯤에. 휴가 대타는 없습니다. 녹음하고 갑니다. 일주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두 배로 녹음을 하고 있죠. 제작진도 휴가를 가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래도 3년 만에 긴 휴가를 가는 거. 스페인 이후 처음으로. 물론 그 다음에 세부 갔다 어깨 빠진 적이 있지만 그건 카운트 안 되고 1박 2일만에 왔기 때문에. 제작진은 같이 가는 건 아니고 행선지가 다 달라요. 해외 가는 사람? 저도 모르겠어요. 제주? 혼자 제주. 혼자 제주? 굳이 혼자를 왜 앞에 앞세우지? 확실해? 제주. 혼자 제주를 갑자기 안 물어봤는데요? 혼자 안 가게 말해봐. 진짜 같이 안 세웠으면 좋겠다. 우이 왜 부채질해? 더? 왜 더? 배가 고프네. 뭐 먹을 거 있나? 오늘 6시 반부터 녹음이라 밥을 빨리 먹었더니. 목요일에 뭐 먹을까요?
목요일에 뭐 먹을까? 목요일에 뭘 먹다니? 뭐 저녁. 목요일 저녁을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인데? 오늘 화요일 아니? 목요일에 만나니까 목요일 저녁을 벌써 짜야 돼? 네. 목요일에 저녁 먹을 시간 있니? 목요일 7시 반이니까 있죠. 7시부터야. 아 7시예요? 아 맞다. 목요일은 생록방이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어야겠네. 2개 반. 2개 반이야. 2개 반.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려면 5시 반에 나가야 돼. 식당 5시 반 콜? 식당은 좀 그런데. 아 그러니까 지하 식당은 좀 그래요. 안 돼 안 돼. 지하 식당 안 돼요. 5시 반? 5시 40분에 열지. 안 돼. 아니 지하 식당 안 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목요일에? 네. 왜? 아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목요일에? 네. 네. 밥은 계획이 안 되지 않니? 난 밥은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지금 먹고 싶은 건 지금 먹어야 돼. 어? 치킨을 먹자고? 아니, 녹음 있는데? 치킨도 우리 가서 먹는 치킨. 너랑 동닭 아니면 보드랑? 보드랑. 맛있겠다. 보드랑이 맛있지. 보드랑은 참 롱런하는 것 같아. 우리 동네도 계속 감방한 치킨집. 아, 지금 좀 생각해봐야지. 또 뭐 있지? 왜? 같이 드실 거예요, 오빠? 뭐, 먹을 수 있겠지? 작가님, 껍데기. 껍데기? 어. 지금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맛있겠다. 거 아니니? 껍데기. 껍데기?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싸리 좀 일찍 나가가지고. 어? 껍데기? 네, 껍데기. 아, 먹고. 아니, 그건 점심 회식이네, 그건. 또 생각해야지, 먹고 싶지? 막 떠오르지. 어우 배고프긴 하다 그렇죠. 군내 식당에서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요. 맞아요. 이게 왜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밥을 먹었는데 군내 식당이 빨리 꺼지지? 형은 군내 식당 갔어요? 5시 40분 문 열 때 바로 갔어. 오겹살. 맛있겠다. 삼소, 대, 치맥, 대, 파막, 전막. 주제가 주제니까 저녁을 완전. 맛있게 먹어야겠네. 아 그러네. 생방하다 완전히. 아. 그럼 저 중에 하나를 먹을까? 그럴까요? 판 돌릴까? 돌림판? 저도 떡볶이 좀, 저 좀 기름진 거. 지금 지방이 부족한 거 같아. 아, 내가 하나 보낼게요. 아니, 검사회 좀 보면 내가 진짜 먹고 싶다. 검사회 좀 많잖아. 뭐. 치킨도 먹고 올게. 검사회 중에서 삼겹살 먹고 싶지 않아요? 거기 막 돈 많이 벌고? 검사회 나는 두부도 먹고 싶대, 힘들고. 아, 네. 많이 먹고 할 때 삼겹살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 작년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한식을 되게 맛있게 풀 버전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 맛없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맛없는 집들도 있는데 장소가 장소를 잘 잡았다. 한식이 굉장히 비싸거든 해외 나가면.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집이면 되게 맛있게 먹어. 막 올라갔어요, 러시아가 한식집이 진짜 맛있었어. 거기는 북한 식당도 두 개 되고 그냥 한식집도 있는데 둘 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네 군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식을 먹는 거야. 해버지랑 스포츠 국장님이랑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이렇게 1팀이 여러 명 조를 이뤄서 가니까 항상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시도를 잘 안 하고
일단 한식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되게 푸짐하게. 아. 저 그거 먹다가 한번 문성 형이랑 또 여자 PD 그래가지고 셋이서 내가 한식을 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 가지고 9인분을 먹었나? 어? 아 맞다 그때 그 얘기한 것 같아. 9인분. 진짜 배고픈 채로 한참 걸 루즈니키 그 주경기장에서 걸어가지고 딱 갔는데 왜냐면 내가 나는 여러 가지 먹어봤어. 이게 사주려고 이것저것 다 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씩 먹어봐. 근데 다 먹었어. 안 낚여. 육회랑 뭐 막 다 해가지고 9인분이 아닌데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먹고 아니 그러니까 시킬 때 일단 거기 시, 그 주문 받는 분이 웃었어. 이것도요? 그래서 오빠 너무 많이 시켜. 아니야. 우리랑 반대는 밥 먹을 때 지금 4명 정도. 그래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남긴 적 없어. 4명에서 6인분을 꼭 시키는데 남긴 적 없잖아. 어, 남긴 적은 없잖아. 왜 내 탓을 해. 9인분이 아니 15인분이 아닌가? 15인분은 말이 안 되지. 15라는 숫자가 근데 기억에 나도, 남아있어. 나도 왜 그렇게 들은 거 같지? 15만원밖에 안 나왔을 리는 없는데? 물어봐야겠다. 한 번, 한두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죠. 어, 나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14인분으로 들었다고? 이거는 PD한테 물어봐야 돼. 문성이 형 요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느라. 우리 그때 모스크바 크바에서 한식 몇 인분 먹었었니? 응? 왜 천명이 천명? 수지 PD 아닙니다. 다른 PD고요. 천명이네 있네 아직도? 제가 너무 배고파. 오늘 좀 심각하게 배고픈데요? 야, 뭐 먹었어? 저는 고등어? 아니 저는 전그 김밥. 김밥? 응. 각자 먹었어요. 식당이 5시 40분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잠겨있더라. 누나한테 말하고 내려갔어. 목요일에 맛있는 거 먹어. 응, 목요일에 맛있는 거 먹어. 5시에 나가자. 14인분이랍니다. 5시 괜찮다. 14인분? 목요일 일찍 출근해. 몇 세 명이요? 응. 세 명이요? 심각하네. 아 근데 다 먹었어. 문제. 오빠 살 안 뺄 거예요. 언제 빼? 포기? 옛날 1년 전 얘기하는데 왜 지금? 아 1년. 1인분이 작을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실제로 시킨 거는 12인분인데 분량이 14인분 분량이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2인분 이상 추가되고 이런 거 네.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지? 오삼.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를 시켰는데 그걸 하나로 카운트를 해내는 나온 거 보니까 이만큼이야. 어, 파수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전 아, 고기가 먹고 싶네. 그치? 단백질이 딸이랑. 근데 고기 굽는 소리 좀 들려줘. 있어. 효과음. 우리 누나를 또 틀어줄까? 아, 근데. 고기나 튀김 이런 거. 그래? 어. 다 있어. 나 다 고기 좀 고기. 마라탕이 더 맛있겠다. 맥주랑 술 마신 양까지 하면 16인분 넘는다고 계산한다는데? 지금 누구예요? PD. 아, 나를 왜 고기 보냐. 그래, 술도 많이 마셨어. 뭐야? 고기 굽는 소리?
것 같아요. 오우야. 남인춘 아픈가? 좀 나아진 거. 보드람 가자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왜? 물 흘러먹을 거예요. 뭘 아껴놔. 네? 이틀을 참는다고? 간에 쪽 단식 하잖아요. 왜 나한테 가네? 튀김소. 맥주를 마시지 말고 치킨만 먹자. 안 된다. 물밖에 못 마셨단 말이에요. 한 번 공격하면 바로 흔들리네. 그건 뭐야? 튀기는 소리. 나 엉부치는 소리도 많았어. 뭐 있지? 내가 막 별거 다 했는데 꽉 잘라먹는 소리도 있어. 무섭다 이거. 냉면? 약간 라면? 수박 아니야? 수박? 수박 먹는 거. 이거 왜 만들었지? 그 오빠하고 다녀오세요 다들. 뭘? 치킨. 국수 먹는 소리. 먹는 소리다. 사진을 보내줬어. 14인분 사진? 그러니까 14인분을 근데 다 한꺼번에 다 시킨 게 아니라 계속 추가로 막 시켰기 때문에. 이게 삼겹살 1인분입니다. 구워서 나와요. 그리고 먹는 저의 모습. 맛있겠다. 잘하지. 잤는데. 치킨이 있었는데. 치킨이. 이거 근데 진짜 먹, 다 딴 거다? 이게 효과는 아니야. 먹는 거? 응, 먹는 거. 만약에 먹방을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어디서? 개인 먹방을 한다. 못 봐요? 참깨라면. 참깨만 최대 몇 개 먹는지. 그걸 뭘 최대야. 하나만 먹으면 되지. 태진이 죽 먹었대. 오늘 아직 아픈 거 같아. 이거 진짜 치킨집에서 딴 거. 내가 마이크 대고 와서 싸울 것 같아. 치킨을 이렇게 튀기는 소리를 보다는 치킨 먹는 소리. 아, 그냥 먹는 소리인데 그게 마이크 성능 때 몇 개 녹음했다 다 망쳐가지고 이것만 와사삭 지소리가 필요한데 광고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안 떠지더라. 닭강정도 맛있죠. 고추장 삼겹살. 예언이라도 있어서 옷 들어 넣어먹는 건데. 아쉬워진다. 가방 안에 있는 옷. 나 어제 준 거 먹었는데. 아, 숭어회 먹고 싶다. 맞아, 숭어회. 숭카우터. 포항에 가서 포항 스틸야드 경기를 보고 숭카우터 현장에 가서 시켜 먹고. 델리만주 갑자기. 단식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네. 아, 원래 그 대구 그때 갔던 지난주가 아니죠? 4월 6일? 지난주네. 지지난주. 그때 6일에 대구 경기를 보고 바로 저는 혼자서 포항을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포항 제주 경기.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숭카우톡을 원래 딱 저때 먹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야지. 장염인데 회를 먹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누나 생방할 수 있겠어? 힘내 누나. 인피니티 워 한번 더 볼까? 이미 하셨어요? 그거는? 엔드게임은? 나는 휴가 기간에 개봉이라 볼 수가 없지. 어? 어 개봉? 4월 아니에요? 26일에 개봉이던데? 24일 개봉 아니야? 24일 개봉이야? 응. 이거? 그래? 응. 보고 가야 돼. 지금 예매하고 난리 났는데? 응. 시작했어? 24일. 아, 잘못 봤구나. 언제인 줄 알았는데? 26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하고 갔다 와서 하려고 했지. 이미 29만 명이 예매했다. 예매 대란이야. 24일에 용암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매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24일 용암액은 그 IMAX는 18일 개봉이라고? 아니죠? 아, 18일에 예매다. 용암액은. 어허! 4월 18일 모레네요. 몇 시에 열립니까? 18일? 18일 18시?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예매 시도하자. 뭐 먹을 건데요? 응? 뭐 먹을 건데? 몰라. 이말년 작가도 일찍 오는 거야? 아닐 것 7시에 맞춰오기 쉽지 않은데? 18일 18시다. 1818. 어? 확실한 정도야? 1818? 파수분들이 그런 건 잘 맞아. 아니 숫자가 너무 1818이어가지고. 모레 18시. 와, 24일. 아니, 24일 보러 갈 수 있나?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솔로들은 좋은 게 한 장 자리를 의외로 구할 수가 있어. 아. 여러 개는 못.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 같은 것도 해외 나가면은 연석은 되게 비싸고 막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어 고가인데 한 장 빼는 거는 의외로 거기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딸 수 있어요. 유일한 이점 솔로들의. 근데. 제가 혼자 영화는 많이 보는데 3D를 혼자 가서 보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혼자서 이걸 쓰고 보통 그 누구랑 같이 가가지고 서로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와 이러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정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으러 3D 안경을 받으러 갈 때 그 주시는 분이 이제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보통 남친이나 여친이 한꺼번에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반납할 때도 두 개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 주세요. 네, 그거 참 설렁하죠. 그래서 두 개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혹시 하나 불량이면 낭패니까. 끌게요.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아파도 윤태진 털어야지.